동라이프. 동라이프는 언제 쓰는 거지?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뭔 소리 나는데? 어딨어? 소리 나는 애. 어, 요거. 문을 두드린다. 뭘 혼자 해결하라고 하는데? 아네. 네, 반갑습니다. 홍드라곤님, 예, 반가워요. 네, 제가 블러드본 나오면서 다시 방송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어, 요거 뭐야? 여기. 내 성에서 물러서라고! 예배당으로, 제다 예배당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 아, 눈치 깠어, 눈치 깠어. 어? 어디 숨어있어? 좋아요. 또 있니? 어, 아, 저 내려온다. 아, 또 등치 좋은 애네. 예. 세다고! 아유! 아유, 미안하다. 어? 어, 뭐야. 아, 저 총 다른 애 있네. 좋았어. 어? 예. 아유, 피해주고, 예? 예? 자, 죽여주고. 여기, 그, 등불이 많아. 예? 그래서 이 등불, 예, 이야기 다 해볼게요. 여기도 등불이 있는 거 보니까 또 이야기 할 수 있죠? 문 두들기고. 내 딸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는데? 안 갈게요. 좋아요. 여기도 또 이야기 해보죠. 이번 보스가 좀 어려울 거예요? 뭐, 지가 어려워봤자죠. 예. 어차피, 아파라. 잡으라고 있는 보스. 예, 잡아야, 어, 이거 아이템이다. 동라이프. 어, 동라이프. 엄청 많이 주네. 아, 저, 총 쏘는 거 저거. 빨리 올라가서 잡아야겠다. 우선 밑에를. 오! 오! 어, 야, 뭔, 어, 등치. 등발 왔다, 등발. 아! 하지마. 오. 자, 올라가서 우선은 총사는 애부터 잡죠. 밑으로 좀 유인해서 밑에 애를 잡고. 아, 두 마리였어요? 어? 자, 간단하게 잡아주고요. 리얼렉 좋다. 아이템 먹고. 리게인 시스템, 예, 이게 상당히 쓸만합니다. 리게인 시스템. 어딨어? 야수 올라와, 야수. 어. 오케이. 아, 얘는 약하네? 뭐요? 왜 한 템포 늦게 맞는 거예요? 난이도요. 모르겠, 난이도 비교를 못 하겠어요. 그 뭐지? 아직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예, 뭐 비교 좀 대상이 안 돼요 아직까지. 이걸 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지. 지금은 당연히 블러드본이 더 어렵죠. 이게 아직 처음 나왔고 아무것도 안 좋아. 아, 그 가득 찼어. 예, 주머니에 꽉 차가지고 안 먹어진답니다. 어? 이거 뭐지? 후기를 읽는다. 암호의 문지기는 비르겐 워스의 파수꾼. 다만 대성당의 경구만이 그 문을 연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창고에도 가득, 그니까 간단하게 창고에도 가득 찼단 말이야. 예. 내가 총알을 너무 많이 모았나봐. 창고에도 100발이 있나봐.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모아진다는 거 보니까. 좋아요. 아이템 먹고. 이것도 초... 예. 수은탄이 안 먹어져. 너무 많이 모았나봐. 그럼 여기는, 아하, 여기구만. 오케이. 어딘지 알죠, 여기? 여기 아까 처음에 왔던 그 문. 예, 거기입니다. 어, 낙사. 어, 낙사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총알을 좀 쏴야겠어.
자, 죽이고. 아, 너도 이리 와. 아, 너도 총알로 끝내주마. 맵이요. 이게 그니까 맵이 옛날 그 다크소울처럼 일자형 스타일이 아니고 그 다크소울 1 원처럼 그니까 데몬즈랑 다크소울 1이랑 합쳤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몬즈는 그니까 이렇게 스테이지 분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테이지 분기처럼 이렇게 텔레포트를 할 수도 있는데 맵이 전체적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예. 그니까 좀 유기적으로 좀 맵이 좀 얘들 이제 잡아야 하나? 예. 잡아보죠. 이리와 이리와 뒤로와. 예, 그니까 좀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니까 아 다크소울2 시스템처럼 비슷하다. 예. 그니까 텔레포트 개념으로 그니까 중간에 뭐라고 해야지? 예, 그런데 텔레포트 할 수도 있고 그냥 걸어갈 수도 있고 맵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교구장 외에 또 뭐 잡았냐고? 지금 뭐 하여튼 많이 잡았어요. 예. 그.. 뭐 잡았지? 햄윅? 햄윅? 햄윅 잡았고 그 다음에 피카츄 잡았고 예. 햄윅하고 피카츄 두 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뭐 그 다음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로 가고 있는데 여기를 맞나 모르겠어요 지금. 어 뭐야 어 저거 뭐야 어 이거 마법 쓰는 애 아니었나? 맞죠? 제 기억에는 예 예 최초로 마법을 쓰는 애로 알고 있는데 마법 아닌가? 어 생기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PVP요? PVP 안 돼. 아직까지는 매칭이 안 되더라고.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니까 PVP 템을 내가 구했거든. 요거. 요거 쓰면은, 띠리리링 하면 이제 이게 매칭이 돼야 하거든. 매칭이 안 되더라고. 에? 들어가면 한번 쌓아보고. 요거. 한번 봐볼게요. 예. 그니까 코업 매칭은 되는데 이 PVP 매칭은 잘 안 되더라고. 좀 기다려 볼게요. 요거 그러니까 계속 켜놓고 가면 되니까. 아닐걸요. 2회차부터 가는 그런 건 아닐걸? 네, 불길한 종의 소리를 찾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라. 오 잠깐 이 아저씨 뭐요? NPC인가? You're a beast hunter, huh? I knew it. Oh, beg pardon. Alfred, protege of Master Legarius. 로가리우스 스승님의 제자이자 혈족 사냥꾼. 이게 뭔 말이야? 로가리우스? 로가리우스는 뭐지? Why not cooperate? Discuss. 협력. 그래, 협력하자. Very good. Take this to celebrate. 뭘 주는데? 아, 버프템 주네요. 자, 또 계속 말 걸어보죠. 아, 뭐 이렇게 뭐 물어보고 뭐 알 수 있는 건가 봐요. 좋았어. 네, 뭐 별거 없네요. 나 아이템 먹고 해독제. 잠깐 해독제. 오 위험할 뻔했다. 해독제. 해독제는 항상 예, 소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해독제 어딨어? 하나밖에 없어? 에헤이. 어, 감옥에 랜턴 꺼졌네? 어, 랜턴이 이게 무한정 가는 게 아니고 가끔 한 번씩 꺼지네요. 예. 좋아서 꺼지면 다시 키면 되니까. 자, 내려가 볼게요. 불길한 종소리 이거 어디까지 찾을래? 좋아요. 문을 열어보자. 뭐라는 거요? 아, 뭐? 이거겠죠? 오래된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니까, 코업은 돼요. 코업은 되는 걸 확인했거든요. 저도 해봤고.
그니까 이게 또 비밀번호 걸어가지고 친구들끼리 코업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써봤고 해봤는데 됐는데 PVP는 아직 안 해봤어. 그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뭐지 종을 울리는 여자라는 게 나타나야거든요. 그걸 나타나게 하려면 코업을 할 것처럼 이렇게 눌러놔야지 그게 침입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다크소울로 치자면은 상대방, 다크소울2랑 비슷해. 상대방이 인간성을 써서 인간 상태여야지만 침입을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니까, 요것도 간단하게 말해서, 상대방이 종을 울려야지만, 이걸 제가 침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무한정, 그런 게 아니고, 매칭이 아니고, 그, 레벨. 레벨도, 이게, 레벨 시스템으로, 예, 레벨이 비슷해야지, 그, 할 수 있거든요. 강제 침입? 금단의 숲. 맞습니다. 강제 침입이 안 돼요. 네, 그니까, 상대, 그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상대방이 침입을 받고 싶으면 그 종을 울려야 하고, 예. 네. 그 다음에 그, 아니면은 그, 뭐야. 그, 뭐야, 그니까, 코업 하려고 준비 중인 사람한테 침입이 되는 거지. 좀 그래요. 그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니까, 인간성이라 생각하면 돼. 다크소울2로 치자면은 인간성은 상대방이 인간성을 써야지만 코업도 되고 침입도 받을 수 있잖아요. 다크소울1으로 치자면은 2가 아니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예, 상대방이 그러니까 종을 울려야지만 예, 종을 울려야지만 내가 침입을 할 수 있는 거야. 아직까지는 저는 침입 같은 거는 못해봐서 계속 울리고 댕겨볼게 한번. 언젠간 침입되겠지. 어우 쌍둥이 파편 많이 준다. 근데 나는 이제 그 강화를 하려면 덩어리가 필요한데 덩어리는 언제쯤 나올까. 뭐예요? 뭘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지지 마. 아! 어! 야 이거 뭐야? 어우 데미지 장난 아닌데? 나도 쎄. 나도 쎄다고 임마. 와서 물량 내놔. 그렇지. 이쪽에 뭐 있나? 자 계속 올라가 볼게요. 뭐가 있나 좀 보자. 어 뚱땡이. 컴온 컴온 베이베. 총알 좀 쓰자. 어? 너한테 총알 좀 쓰자. 어 아프다. 야 이거 총알 안 맞냐? 응? 왜 안 맞아?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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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그렇지! PVP 해봤어? 나도 해보고 싶어. 어? 이러고 댕기면 언젠가 한 명은 잡히겠죠? 예. 응? 이러고 댕기면은 언젠가 한 명은 잡힐 거야, 분명. 불길한 종의 소리를 찾고 있습니다. 겁나게 차주를 댕겨야지. 이쪽에는 위에 아이템 인간성 두 개 먹으러 갔고요. 그 다음에 아, 내가 이쪽으로 내려왔나? 어, 맞네.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봅시다. 뭐가 있나? 오! 핫토불, 핫토불.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아, 핫토불 밝히고. 왔어. 오 여기 참새. 응 참새. 오! 오 아파. 죽어 임마. 오 침입할 때 아 계약을 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는 침입이 안 되고? 계약 누구랑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뻘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야? 아 당해보기까지는 했어요. 저는 뭐 침입 뭐 당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불길한 종의 소리. 뭐 이거 계속 키고 있으면은 뭐 언젠간 침입 되겠지. 아유 아파라. 계약을 해야 되고. 근데 나 아직까지 계약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계약 해본 적이 없어. 지금 보스를 몇 마리야? 여섯 마리 잡았는데, 여섯 마리 잡을 동안 뭐 계약하는 NPC 같은 거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깜짝이야! 돌 굴러가. 뭐 그냥 훅 하고 날라왔습니다. 앞잡. 좋았어. 운빨로. 예, 안 맞았죠? 자, 물량 먹고. 여기 뭐 있나? 쭈쭈쭈. 여기 내려가면 뭐 있나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호잉! 여기 뒤쪽으로 한번 뭐 있나? 오오오오, 여기 됐다, 됐다. 어야야, 어야. 패링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패링이, 그니까, 예, 똑같아. 상대방 공격 타이밍 맞춰서, 요, 총을, 방패가 아니고, 총을 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패링이야. 상대방이 그러면 경직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디잡을, 그 앞잡을 할 수 있는 거죠. 디잡은 진짜 하기 힘들어. 아, 유튜브로 올린 게 화질이 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예, 유튜브로 올린 거는 고화질 동영상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 디잡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금슬금슬. 야, 왜 자꾸 앞으로. 아유. 예, 디잡 하려면은 좀 복잡해. 예. 예. 오, 야, 이거 나 죽겠는데? 오! 오! 야, 물량 뭐. 야, 나 물량, 피가 없는지 몰랐네. 셀피요. 그니까 이게, 보면은, PVP가 딱 그렇게 될 것 같아. 여기, 그, 몹들 중에, 그 아까쯤에도 봤다시피, 그, 인간형 몹들 있잖아요. 인간형. 가끔, 그, 어렵게 잡는 애들. 아마, 싸움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 그런 형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니까, 이런 애들 말고. 어, 뭐야. 계약이 어딨어요? 나도 계약하고 싶어. 어? 오. 폐성 뭐 어디? 하인 허스트로 가야 될 것 같아? 거기 가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언제 가 그럼? 아직 멀었나? 거기 가려면? 오, 수혈에 막 퍼주네. 그니까 아직 안 가는 데인가 봐. 금단의 숲에서 가는 거야? 좀 기다려볼까 그럼? 어, 너 이리와. 오! 잠깐만. 아, 지금 제가 한 30% 진행한 거예요? 아직 멀었네 그럼? 좋았어. 코업하면, 그니까 코업이 아니고, 그니까 상대방이, 그니까 내가 알기로는 상대방이 코업을 하려면은 이걸 사용해야 하잖아. 어? 요거 사냥꾼의 종, 요걸 사용해야지 코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호스트용,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이거 공명하는 작은 종은 이제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 이걸 해야 하고. 언젠간 치면 되겠지, 모르겠다. 어, 뭐야. 오, 떨어졌습니다. 이상한 데로 떨어졌어. 좋아, 여기는. 어, 몸 많은데? 겁나 많. 오! 좋아. 아, 뭐야. 안 죽은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 자꾸 뭐라고 합니다. 웨이! 아, 야들 다 이. 영어를 쓰네, 영어. 에? 한국말 쓰는 게 아니고. 웨이! 네, 막 그러면서. 다이, 유 다이 막 이러면서. 아, 나도 PVP 한판 해보고 싶어. 어? 사람하고 한판 붙어보고 싶어요. 뭐, 대사도 번역을. 뭐, 번역할 게 있나? 어? 웨잇! 맨날 이런 말만 하는데. 좋아요. 여기 어디로 가야 하나? 아, 저쪽, 어, 여기 아이템이다. 근접한 히얼. 가보자. 종소리 하루 쟁일 찾아라. 좋았어. 어디로 가야 하나? 어, 이거 뭐야? 어,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 느낌이 가릴 것 같아. 사다리가 있다고? 잠깐만, 여기 뭐 아이템 먹을 거 없나? 왼쪽 방면에 버섯이 많은지요? 어딜 말하는 거지? 여기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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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말하는 이게 버섯인가? 어이, 뭐야. 오오? 야남시티 응급실에 도착하게 된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 똥개들 잡고. 여기 말고 다른 맵이야?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잠, 여기 아까 전에 전등이 있었거든? 그러면 또 얘기가 가능할 거 아니라고. The gift of the Godhead. 어, 뭐야? 신비한 힘이 분명 사냥에 도움될 거야. 왼쪽에 대성당에 왼쪽에 뭐가 있다고 했거든? 어, 이거 편도석,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왜? 편도석을 줬습니다. 대성당에, 그러니까 대성당의 우측에 숨겨진 고대의 교단. 아! 그 아까 지금 그거 말한 건가? 내가 그 갔었잖아. 어? 어, 왼쪽에 갔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 어, 뭐야? 문을 왜 닫아? 그러니까 왼쪽에 갔었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아니 그 문이래. 아무것도, 예. 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단 같이 생겼어. 이렇게 뭐 그릇 올려놓을 수 있게, 내가 올라갈 수 있게 그런 게 있긴 있었거든요. 예. 거기 말하는 건가? 거기 가서 저 아이템을 쓰는 건가? 편도석이라는 걸? 모르겠네. 어우, 참새. 어? 리얼리티! 왔습니다. 에? 뭐가 왔어요? 에? 드디어 오게 왔어? 리얼리티?
나 이거 계속 켜놓고 있었더니만 누가 한 명 오기 왔어. 죽음 말고 뭐 한번 싸워보자. 여기 몹 정리 다 해놨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투명 물약? 그건 뭐예요? 투명 물약이 있어?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투명 물약은 없어. 리얼리티라고 지금 누가 쳐들어왔어요. 여기 계속 켜놓고 있으니까 침입이 들어오긴 들어오구만. 이거 뭐야? 푸른 비약. 이게 투명 물약이에요?